그린까지 공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스윙에 방해가 없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린 왕자 신용환 선수인데요. 굿샷입니다. 공을 몇 차례 맞으면서 상당히 바운스가 크게 일어나서 경사를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. 신용환의 버디 시도 좋아요.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공동 6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남춘천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선수가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. 9번 홀. 네. 오늘 송명환의 샷 감각이 아주 좋은데요. 네, 아이언의 거리 컨트롤이 참 좋네요. 네. 더 중요하다 그러고 스피드보다는 정교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을 멀리 치지 않아도 정말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고요. 오! 그 사이에 송명환은 한 타를 더 줄입니다. 네, 전반에 세 타를 줄인 송명환. 이제 선두와는 한 타 차고요.